우리 하나님 말씀을 보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요한복음 8장 52절입니다. 요한복음 8장 52절부터 59절까지 말씀입니다. 유대인들이 이르되 지금 내가 귀신 들린 줄을 아노라. 아브라함과 선지자들도 죽었거늘 내 말은 사람이 내 말을 지키면 영원히 죽음을 맛보지 아니하리라 하니 너는 이미 죽은 우리 조상 아브라함보다 크냐? 또 선지자들도 죽었거늘 너는 너를 누구라 하느냐?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내게 영광을 돌리면 내 영광이 아무것도 아니거니와 내게 영광을 돌리시는 이는 내 아버지시니 곧 너희가 너희 하나님이라 칭하는 그이시라. 너희는 그를 알지 못하되 나는 아노니 만일 내가 알지 못한다면 나도 너희같이 거짓말쟁이가 되리라. 나는 그를 알고 또 그의 말씀을 지키노라. 너희 조상 아브라함은 나의 때 볼 것을 즐거워하다가 보고 기뻐하였느니라. 유대인들이 이르되 내가 아직 50세도 못되었는데 아브라함을 보았느냐? 예수께서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아브라함이 나기 전부터 내가 있느니라 하시니 그들이 돌을 들어 치려 하거늘 예수께서 숨어 성전에서 나가시니라. 아멘. 어제 이어서 계속 유대인들과 예수님께서 논쟁을 하시는 장면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유대인들이 유독 이 예수님의 말씀 중에 영생 이라는 이 말에 오늘 본문에서는 흥분을 합니다. 영생, 영생이라는 것은 영원히 사는 것을 말합니다. 어제 제가 말씀을 드린 내용에도 보면 영생이라는 것은 오래 사는 것, 영원히 사는 것, 그것을 의미하는데 영생이라는 것은 누구에게나 다 오는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영생은 단순하게 영원히 사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심판을 위한 영생이 아니라 하나님과 함께 거하는 것, 하나님과 함께 영원히 사는 것, 그것을 의미한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 본문에도 보면 그 영생이 나오는데요, 52절 말씀에 보면 유대인들이 이르되 지금 내가 귀신 들린 줄을 아노라. 아브라함과 선지자들도 죽었거늘 내 말은 사람이 내 말을 지키면 영원히 죽음을 맛보지 아니하리라 하니. 영생이라는 단어를 가지고 유대인들이 예수님에게 적지 않은 흥분을 합니다. 유대인들에게 영생이라는 단어는 그렇게 생소한 단어는 아닙니다. 창세기에도 나오고 그리고 다니엘서에도 나옵니다. 특별히 다니엘서 12장 2절 말씀해 보면요, 땅의 티끌 가운데에서 자는 자 중에서 많은 사람이 깨어나 영생을 받는 자도 있겠고 수치를 당하여서 영원히 부끄러움을 당할 자도 있을 것이며, 여기에 보면 땅의 티끌 가운데서 자는 자 중에서 많은 사람이 깨어나 영생을 받는 자도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영생을 위한 부활을 두고 하신 말씀입니다. 이것처럼 영생이라는 단어가 유대인들에게는 익숙한 단어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사역하실 때 한 율법사가 예수님에게 찾아와서 내가 어떻게 하면 영생을 얻을 수 있습니까? 이렇게 질문을 했습니다. 한번 우리 자신에게 한번 질문을 한번 던져봤으면 좋겠습니다. 어떻게 하면 우리가 영생을 얻을 수 있습니까? 우리가 어떻게 했기 때문에 영생을 우리가 소유하게 되었다라고 생각하십니까? 이 질문에는 함정이 있습니다. 영생은 우리가 어떻게 해야지 얻을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질문을 바꾸어서 우리에게 무엇이 있어야, 무엇이 존재해야 영생을 얻을 수 있습니까? 라고 이렇게 물어야 되는 겁니다. 내가 어떤 행위를 해서 영생을 얻는 것이 아니라 내 속에 뭔가가 있어야지만이 영생을 얻을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가 우리 속에 무엇이 있어야 영생을 얻을 수 있는가? 내가 영생을
선물로 받고 그것을 소유한 사람인지 아닌지를 구분하기 위해서는 우리 속에 무엇이 있느냐를 점검해야 됩니다. 그 무엇이라는 게 어떤 것이냐면요, 바로 하나님의 영입니다. 하나님의 영이 우리 가운데 거하시면 우리가 영생을 선물로 받게 되는 겁니다. 성령이 우리 속에 거하게 되면 우리가 영생을 소유한 사람이 된다는 겁니다. 영생을 받기 위해서 내가 무엇을 해야 하면 되느냐라고 묻는 유대인, 율법사, 그의 모습을 통해서 유대인들은 영생을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지 잘 알 수 있습니다. 특별히 오늘 본문에도 보면 유대인들이 예수님에게 영생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에 유독 이런 말을 많이 씁니다. 53절에 보면요, 죽은 우리 조상 아브라함 이런 표현을 썼고요, 선지자들도 죽었거늘 이라는 표현을 씁니다. 그리고 57절에 보면 내가 아직 50세도 못 되었는데 아브라함을 보았느냐? 무슨 뜻입니까? 육신적으로 모든 우리 조상들이 다 죽었다, 그런데 너가 영생을 논하느냐라는 겁니다. 무슨 뜻입니까? 아브라함, 우리의 모든 선지자들도 영생이라는 것을 이야기는 했지만 영생이라는 것을 소유하지 못했다라는 그 의미와 비슷합니다. 유대인들이 지금 생각하고 있는 영생은 이것저것 다른 것이 다 필요 없고 죽지 않는 것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죽지 않고 이 땅에서 계속 사는 것, 목숨이 내 삶 속에 붙어 있는 것, 이것이 영생인데 우리 조상들과 아브라함과 모든 선지자들도 다 죽었다, 그런데 너가 우리에게 영생을 이야기하느냐라는 겁니다. 영생이 육신에 목숨이 붙어 있는 것이 영생입니까? 그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영생은 아닙니다. 우리에게 약속하신 그 영생은 하나님과 우리가 함께 거하고 그 하나님이 우리를 지배하시며 우리를 주관하시는 그 삶, 그리고 그것을 위해서 우리를 부활시켜 주시고 구원시켜 주시는 그 모든 것들이 우리에게 영생이 되는 겁니다. 근데 유대인들은 영생을 성경을 통해서 배웠고 성경을 통해서 알고 있지만 그들의 삶 속에서는 정말 영생을 기다리고 갈망하는 사람처럼 보이진 않습니다. 그들이 알고 있는 영생은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영생과 다릅니다. 다른 것이 아니라 틀립니다. 그들이 생각하는 영생은 안 죽는 것인데 선지자들과 그들이 아주 위대한 신앙의 인물이라고 이야기하는 아브라함마저 다 죽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유대인들이 생각하는 영생은 성경에 기록은 되어 있지만 어떤 특별한 몇몇 사람만 영생을 받는 것이다 라는 이런 생각입니다. 그래서 59절 말씀해 보면요, 그들이 돌을 들어 치려 하거늘 예수께서 숨어 성전에서 나가시니라. 그 약속한, 성경에서 약속한 영생을 주시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셨습니다. 그리고 그 예수님을 유대인들의 바로 눈앞에 하나님께서 세워놓으셨습니다. 그리고 그 진리이신 예수님을 통해서 구약에 그렇게 약속되어 있는 영생을 주시겠다라고 예수님의 입을 통해서 선포하십니다. 여기에 더 부족한 것이 있습니까? 유대인들이 말씀을 통해서 기다렸던 구원과 영생이 이제 눈앞에서 현실되도록, 실현되도록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선포하시는데 여기에 더 필요한 것이 있습니까? 없습니다. 그런데 유대인들은 그 선포하는 예수님을, 영생을 주시기 위해서 오신 예수님을 돌로 치려 죽이려고 합니다. 예수님을 귀신 들렸다라고 말하기도 하고 거기다가 돌로 치려고까지 합니다. 여기 보면요,
오늘 읽은 본문의 첫 절에 보면 예수님을 유대인들이 귀신이 들렸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귀신 들렸다라는 이 표현이 예수님에게만 쓴 것은 아닙니다. 누가복음 7장 33절 보면요, 세례요한이 와서 떡도 먹지 아니하며 포도주도 마시지 아니하매 너희 말이 귀신이 들렸다 하더니. 세례요한을 향해서도 유대인들이 귀신이 들렸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왜냐하면 일반 사람들이 하는 것처럼 하지 않기 때문에 그 사람이 귀신이 들려서 저렇게 행동한다라는 겁니다. 정상적인 삶이 아닐 때에 유대인들은 그 사람에 대해서 귀신이 들렸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지금 예수님에 대해서 52절에 귀신이 들렸다라고 이야기한다는 것은 정상적인 삶이 아니라는 겁니다. 정상적인 삶이 아니기 때문에 예수 당신도 귀신이 들렸다라고 표현합니다. 구원을 위해서, 영생을 주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오신, 자신들에게 오신 예수님을 향해서 비정상적이다, 미쳤다 라고 표현하고 죽이려고 합니다. 어제도 제가 말씀을 드렸지만 유대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모르는 사람이 아닙니다. 하나님에 대해서 모르는 사람도 아닙니다. 구원, 영생 이러한 것에 대해서 전혀 어떤 사전 지식이 없는 사람도 아닙니다. 말씀도 있고 믿음도 있고 그들이 구원과 영생에 대해서 그 누구보다도 큰 관심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라고 자부하는 사람입니다. 진리를 기다린 사람이라는 겁니다. 근데 진리이신 예수님이 그들 눈앞에 왔을 때 유대인들의 반응은 어떠한지 아십니까? 미쳤다는 겁니다. 정상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리고 저것을 죽여버려야 된다라고까지 생각하고 달려듭니다. 오늘 우리에게도 유대인과 똑같은 믿음이 있습니다. 말씀이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중심에 있는 영생이라는 것을 우리는 관심을 가지고 그것을 선물로 받은 사람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근데 정말 영생을 믿으십니까?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오게 된 그 구원의 은혜를 붙들고 살아가는 삶입니까? 우리의 신앙을 매 순간순간마다 점검해야 합니다. 우리는 우리의 삶 속에 이 믿음을 착각으로만 붙들고 있어서는 안 됩니다. 나는 그렇게 산다, 나는 그렇다 그냥 덮어놓고 우리가 생각할 것이 아니라, 내가 그렇게 생각하면 내가 그런 삶이 되는 것이 아니라 매일매일 점검해야 됩니다. 말씀을 통해서 내가 좀 마음이 아프지만 지금까지 내가 쌓아온 그 믿음이 한순간에 무너져 버리고 새롭게 쌓아야 될 것 같은 그런 괴로움이 우리의 삶 속에 있지만 필요하다고 한다면, 말씀에서 그것을 지적하시고 우리에게 말씀하신다고 한다면 우리는 그것을 무너뜨리고 다시금 세울 각오가 되어 있어야 됩니다. 그런 준비로 이 땅의 삶을 살아가야 됩니다. 만약 그렇지 않다고 한다면 지금까지 내가 살아온 그 패턴과 그 믿음의 모습으로 쭉 아무 생각 없이 고민도 없이 이어져 간다고 한다면요, 영생이 실제로 우리 눈앞에 왔을 때 발로 차버릴 수 있습니다. 진리이신 예수님이 우리 눈앞에 서게 됐을 때에 그 예수님을 향해서 당신이 그리스도이십니다 라고 고백하는 것이 아니라 당신은 미쳤습니다, 당신은 죽어 마땅합니다, 이렇게 고함치는 유대인들의 반응과 똑같은 실수를 범할 수 있습니다. 제대로 잘 가고 계십니까? 말씀 속에 있는 하나님의 그 뜻을 잘 깨닫는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까? 어제도 그렇게 살았고 오늘도 그렇게 살 것이다 라는 그 마음이 있다고 한다면 오늘 말씀을 통해서 내 삶이 혹시 유대인들과 같은 그런 삶이 되고 있지 않는지 돌아봐야 됩니다. 그것을 돌아봄으로 말미암아 오늘도 영생이신 구원이신 예수 그리스도 그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온전히 바라보며 살아가는 우리의 삶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유대인들이 영생을 모르는 것도 아니고 영생이라는 것이 단순하게 죽지 않는 것만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님을 말씀을 통해서 배우고 깨달은 사람인데, 예수님께서 영생을 주러 오셨다라고 선포하는 이 자리에서 유대인들의 반응은 지금까지 그들이 배웠고 알고 있던 영생의 모습과는 조금 다릅니다. 그것을 보면서 어떻게 이 지경까지 되었을까라는 생각도 들기도 하는데, 유대인들의 이 모습을 보면서 우리 자신들의 모습을 다시 한번 돌아보길 원합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영생, 구원, 부활, 하나님의 나라, 이러한 것들이 지금 현재 내 삶 속에는 아무런 의미도 없고, 저쪽에 내가 육신이 죽고 난 다음에 뭔가 이루어질 것으로 생각하며 살아가고 있는 삶은 아닌지 다시 한번 우리 자신을 돌아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 속에 예수님께서 오심으로 인하여서 일어난 죄사함, 그로 인한 구원, 그것으로 인해서 우리에게 보증되어진 부활과 영생을 온전히 붙드는 삶, 우리의 삶 속에 일어난 것으로 온전히 깨닫는 삶, 그러한 삶으로 살아가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모든 것을 붙들고 그 모든 것을 소유한 자로서 이 땅의 삶을 어떻게 살아야 할지를 다시 한번 깊이 생각하며 깨닫는 오늘 이 하루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